皆さん、こんにちは。간발의 10분 시간입니다. 질문 게시판에 일본어에 관련된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는데요. 자, 요즘에 일본 여행 갔다 왔어요 라고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아, 일본어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부했지만 직접 가서 저 이런 말도 했어요. 저런 것도 했어요.라고정말즐겁게일본어를사용한그런경험담들을남겨주셨는데요자그런데일본이든어디든여행을가면어떤관광명소나혹은시설들을이용하기위해서티켓즉표를구매해야하는경우들이많죠바로이매표소에서자주볼수있는재미있는한자어휘를알려드리려고합니다자일단한국의매표소풍경부터좀보여드리도록할게요어딘지모르겠죠자어쨌든입장권에서조건들이쓰여있습니다대인얼마소인얼마라고말이죠한국에서도대인소인이라고자주표현하는데요저도어렸을때왜사이즈를이야기하는큰대자소작을소자로이렇게어른과어린이를표현할까라고좀의아해했던적이있었거든요자그런데일본의매표소에서도보시게될겁니다표에지금대인이라고쓰여있어요한국과마찬가지죠정말재미있는표현이있는데요자일단한국어아까한국어버전부터다시한번더설명을드려보도록할게요실은한국어의순우리말로어른어린이이런단어들이있죠따라서매표소에아저런것들은어른어린이로빨리바꿔줬으면좋겠다왜굳이대인소인이라고할까일본어를공부하고난다음부터어떤착각을한적이있었냐면혹시이게일본시대잔재가아닐까이런생각을한적이있었어요자그런데여전히대인소인이라고자주보입니다그래서그때국어사전을찾아봤더니한국에서도이렇게어른만19세이상그리고나이가어린사람어린이를대인소인이라고도말을하더라고요근데그외에도다른의미들이좀있었습니다정말로몸집이 big 큰사람저걸리버여행기생각하시면좋아요자두번째는아넌정말대인배야말과행실이바르고덕이많은사람들을대인이라고하죠소인은나이가어린사람즉어린이뿐만아니라정말로소인국의나라그렇죠몸집이작은사람을나타내기도하고특히사극을보면신분이낮은사람이소인이하겠습니다이렇게자신을스스로낮추는말로사용하기도했었어요따라서국어사전에도이렇게대인소인이한자로이렇게올라와있더라고요자그럼우리일본어도알아봐야겠죠자일본어의어른어린이라는단어는일단오토나고도모이렇게됩니다자어른읽어볼까요오토나오토나어린이라는뜻이에요고도모고도모특히우리일본문화에서고도모노히어린이날5월5일문화파트에서한번외운적이있었었죠자그런데순일본어즉어른과어린이이외에도매표소에서는여전히대인소인이라는한자씩표현을사용해요자그래서사전을통해서조사한결과를제가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자일본에서도어른만19세이상을대인으로표시하고요역시나이가어린사람고도모대신에이렇게소인이라는한자를사용해요한국처럼몸집이큰사람을나타내기도하는데한국과조금다른것이스승이라는의미로도사용이된다라고합니다스승혹은그런남자어르신에대한그런존경의말로대인이라고이야기를한대요스승이라는의미가있다는것자소인에서는나이가어린사람그리고키가몸집이작은사람여기도한국어와똑같은데요도량이좁은사람속좁은사람들을역시소인이라고말을하기도한다네요자그런데주의할것이있습니다뭐냐하면요우리분명히일본어의한자는훈독음독이렇게읽는방법이두가지씩있다는걸알고계실거예요우리특히큰대자는빈출한자였었죠기
기본적으로 나이라고 읽지만 가끔 타이라고도 읽었었죠. 힘들다라고 할 때 타이헨다, 대회라고 할 때 타이까이, 소중하다라고 할 때도 타이세츠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단어 타이라고 읽는 경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고요. 자글속자는요, 장음이 있어서 쇼라고 읽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초등학교는 소학교라고 하고 우리 어떻게 발음했었죠? 그렇죠. 쇼각고 혹은 초등학생은 쇼각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한자 읽기의 방법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대인, 대인, 대인이라고 하는데요. 자, 일본에서는 만 19세 이상을 나타낼 때 저 한자를 첫 번째, 나이진. 나이진. 죄송합니다. 타이진. 타이진. 두 번째는 나이닌. 나이닌. 세 번째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오토나. 오토나라고 발음해요. 몸집이 큰 사람이라고 할 때는 어른과 똑같이 타이진, 타이진이라고 발음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때 일본에만 있는 스승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바로 큰 대자에 사람인 자를 합쳐서 우시, 우시라고 발음해요. 따라서 이 한자를 어떻게 읽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대인, 대인, 대인. 인데 말이죠. 자, 소인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나이가 어린 사람, 즉 고도모를 나타낼 때요. 쇼진, 그렇죠. 혹은 쇼닌, 어느 쪽도 괜찮습니다. 키나 몸집이 작은 사람은 훈독으로 작은 히토, 사람이라고 해서 고비토, 고비토라고 해요. 따라서 걸리버 여행기의 소인국 사람들을 얘기할 때는 쇼진이나 쇼닌이 아닌 고비토, 고비토가 살았습니다 라고 동화책에 나오겠죠. 이때 도량이 좁은 사람을 나타낼 때는 쇼진이라고 하고 이때는 쇼닌이라고 읽지 않네요. 자, 따라서 일본에서는 네, 매표소에서 대인, 소인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렇죠. 우시 혹은 다이닌 혹은 고비토 이런 발음에 주의하시고 이렇게 타이진, 나이닌, 오토나 혹은 쇼진, 쇼닌으로 매표소에선 읽으셔야 합니다. 자, 따라서 매표소 직원이 대인 몇 명입니까? 소인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오토나 혹은 타이진 몇 명입니까? 혹은 쇼진 혹은 고도모 몇 명입니까? 이런 형식으로 말을 건넬 테니 잘 듣고 여러분들도 대답할 때 단어 읽기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재미있죠? 두 나라 모두 어른과 어린이를 대인, 소인이라고 말하는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한자를 어떻게 읽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니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여러분들 수능에서는 다 모르셔도 됩니다. 자, 수능에서는 어른이라는 단어는 오토나, 어린이라는 단어는 고도모라는 단어로 필수 어휘로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번 간발의 10분에서 만나도록 할게요.